척추를 바르게 펴고 편하게 앉습니다. 일단 심호흡으로 호흡과 자세를 고르게 해줍니다.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 집중해 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준비 동작을 잠시 하겠습니다. 양손을 몸에 붙이고 손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안에서 밖으로 몇 차례 돌리고 하나, 둘, 셋, 밖에서 안으로도 몇 차례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어깨를 천천히 돌려줍니다. 어깨를 안에서 밖으로 돌리고 어깨를 밖에서 안으로 돌려줍니다. 왼팔을 구부려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팔로 왼팔을 십자로 포개어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팔은 몸쪽으로 당기고 왼팔은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는 왼쪽으로 돌리면서 시선은 왼쪽 어깨 너머를 바라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해줍니다.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오른팔을 구부려서 왼쪽으로 보내고 왼팔로 오른팔을 십자로 포개어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왼팔은 몸쪽으로 당기고 오른팔은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시선은 오른쪽 어깨 너머를 바라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해줍니다. 오늘은 하체의 혈액순환에 좋고 골반의 불균형을 수정해주는 연꽃 자세 변형 요가를 하겠습니다. 편하게 명상 자세로 앉아서 시작합니다. 결과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안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올려줍니다. 두 다리가 교차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부자 자세가 안 되시는 분은 편하신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되도록 두 무릎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합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이 단전 깊은 곳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자세는 연꽃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머리를 안정되게 하고 무릎과 발목을 스트레칭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이완하고 발등을 강화시켜줍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엉덩이를 들어주고 두 손은 네 발 기어가는 자세로 해줍니다. 손은 어깨 아래 있도록 하고 골반은 무릎 위에 있도록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세 번 정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줍니다. 이때 허리가 아프신 분은 주의하고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은 자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아래로 내려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허리를 둥글게 말아서 배꼽을 바라봅니다. 이때 호흡을 단전으로 하셔야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아래로 내려서 천장을 바라보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허리를 동글게 말아서 배꼽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아래로 내려서 천장을 바라보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허리를 동글게 말아서 배꼽을 바라봅니다. 이제 천천히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반대 다리 결과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풀어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안쪽에 올려줍니다. 두 다리가 교차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부자 자세가 안 되시는 분은 반대의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되도록 무릎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합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이 단전 깊은 곳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엉덩이를 들어주고 두 손은 네 발 기어가는 자세로 해줍니다. 손은 어깨 아래 있도록 하고 골반은 무릎 위에 있도록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세 번 정도 호흡을 해줍니다. 이때 허리가 아프신 분은 주의하고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은 자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아래로 내려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허리를 동글게 말아서 배꼽을 바라봅니다. 이때 호흡을 단전으로 하셔야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은 주의하시고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아래로 내려서 천장을 바라보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허리를 동글게 말아서 배꼽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아래로 내려서 천장을 바라보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허리를 동글게 말아서 배꼽을 바라봅니다. 이제 천천히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이 자세는 연꽃 자세의 변형 자세인데요. 골반의 불균형을 수정하고 무릎과 발목을 강화시켜주며 하체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단전 호흡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